안녕하세요. 어쿠스틱 퓨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실내 룸 어쿠스틱 튜닝 시공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 2.7m, 세로 4.6m, 높이 2.3m의 작은 방으로 미디어 감상 및 간단한 음악 작업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스피커는 B사의 마이크로메인 26을 사용하며 데스크 뒤쪽으로 큰 창문과 에어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내부와 동일하게 벽면은 콘크리트의 벽지로 마감되어 있으며 천장은 합판의 벽지 마감, 바닥은 강화마루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공간의 체적 대비 체급이 큰 스피커와 대칭된 콘크리트 벽면에서 발생하는 플러터 에코로 인해 중저역의 긴 잔향 시간으로 인한 낮은 명료도와 저음의 공진으로 인한 부밍이 심하여 미디어 감상이 어려운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룸 어쿠스틱 튜닝의 방향성은 코너면과 스피커 뒷벽 흡음을 통하여 저음의 공진을 줄이고 청취 위치 측벽 흡음을 통해 양벽을 오가는 플러터 에코를 컨트롤하며 천장과 뒷벽 반사음을 처리하여 잔향 시간의 밸런스를 맞추어 깔끔한 감상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공 전후 멀티포인트 측정을 통해 공간 내 음향 상태를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료도 데이터입니다. 2kHz 이상 고역은 괜찮은 명료도가 나타나지만 저역으로 갈수록 명료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으로 된 공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빠르게 감소하는 고역의 반사음에 비해 공간 내에 길게 남는 저역의 반사음으로 인해 저역대의 명료도가 낮아 저역대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한 공간의 체적 대비 체급이 높은 스피커로 인해 저역의 울림이 더 심하게 느껴질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에서 2kHz 사이의 중고역대 역시 10에서 15dB 사이의 명료도를 보이며 대역별로 10dB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도 존재하고 있어 잔향의 균형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튜닝 후 평균적인 명료도가 20dB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고역과 저역 간 그래프의 균형도 평탄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중역의 명료도가 평균 10dB 이상 높아졌으며 5dB 아래로 낮게 나타나던 100Hz 아래 대역의 명료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EQ 보정을 통해 기울기의 변화가 심하던 저역을 개선하여 대역 간 명료도가 좀 더 평탄하게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잔향시간 데이터입니다. 명료도 데이터에서 문제가 되었던 100Hz 아래 대역에서 거의 1초에 가까운 심하게 긴 잔향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역에서 나타나는 0.3에서 0.4초 사이의 잔향시간은 하이파이 청음 공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악 작업을 하기엔 긴 잔향시간입니다. 또한 저역에서 보여지는 심하게 긴 잔향시간으로 인해 대역 간 균형이 많이 틀어져 정확한 청음에 문제가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튜닝 후 100Hz 이상 대역의 잔향시간이 0.2초 내외로 낮아져 준수한 컨디션으로 개선되었으며 1초에 가깝게 나타나던 저역대의 잔향시간도 0.3초 내외로 줄어들어 많이 개선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Q 보정을 통해 저역대의 응답을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균형 잡힌 잔향시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디케이 데이터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쇄폭이 좁고 느리게 감쇄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Hz 대역에서 심하게 뭉친 공진음이 확인되며 100Hz 이상 대역에서도 여러 군데 뭉치고 뾰족하게 솟은 공진 피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닝 후 대역별로 감쇄폭이 넓게 개선되었으며 튜닝 전 대비 확실히 빠르고 고르게 감쇄하는 데이터로 개선되었습니다. 40Hz와 150Hz 대역에 남아있는 공진은 EQ 보정을 통해 개선하여
저음의 응답을 훨씬 부드럽고 완만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데이터로 확인된 개선된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시고 들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도면과 함께 사용된 튜닝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입문 쪽 코너를 제외한 3면 코너에는 저음을 흡음하여 공진을 해결하기 위해 T-TRAP M을 2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멤브레인 타입의 베이스 트랩인 T-TRAP M은 코너 설치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두꺼운 흡음층으로 40Hz 대역의 저음부터 전대역 흡음이 가능한 고성능 베이스 트랩입니다. 가능한 한 코너 쪽 벽면 전체를 커버하도록 설치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면 데스크 뒤쪽에는 스피커 뒤쪽 반사음을 흡음하기 위해 AT250B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AT250B도 벽면 전체를 커버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지만 이곳은 창문을 가리지 않기 위해 하단에만 배치하였습니다. 사용 대수와 환경에 따라 50Hz까지 흡음이 가능한 전대역 흡음용 베이스 트랩으로 벽면에서 발생하는 반사음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전용 브라켓을 이용하여 벽면에 걸거나 바닥에 배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바닥에 배치할 경우 벽면 반사음과 바닥 반사음까지 함께 흡음이 가능합니다. 청취위치 양측 벽에는 AT250 큐브와 AT250B를 2단으로 배치하여 대칭된 콘크리트 벽면에서 발생하는 플러터 에코가 사라지도록 설치하였습니다. AT250 큐브는 AT250과 동일한 구조의 정사각형 디자인으로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베이스 트랩입니다. 전대역 흡음이 가능하며 공간의 높이 제약이 있을 때 이번 배치처럼 AT250과 함께 배치하여 공간에 맞는 높이로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취위치 뒷벽에도 뒷벽 반사음을 흡음하기 위해 AT250B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뒷벽 반사음 해결을 위해서는 청취자의 귀높이에 맞춰서 벽면에 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지만 아파트라는 환경을 고려해 벽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바닥에 거치하였습니다. 청취위치 천장에 R트랩을 설치하여 천장 반사음을 컨트롤하였습니다. R트랩은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로 천장 설치에 특화된 튜닝제로 흡음과 분산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입니다. 중고역을 흡음하면서 고역이 중역보다 과흡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산 패턴이 적용된 전면 슬릿을 통해 고역을 분산하여 자연스럽게 잔향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룸 어쿠스틱 튜닝을 통해 먹먹했던 저음의 구분감이 확실해졌고 보컬음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게 되었으며 좌우 스피커의 스테레오 이미지가 더욱 뚜렷하게 살아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잔향 시간을 제어하여 공간 내에 길게 남아있던 반사음이 줄어들어 동일한 음량임에도 선명하게 구분된 음성으로 인해 음량이 더 높아진 것처럼 들립니다. 반사음에 의해 캔슬되고 뭉쳐져서 들리던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의 룸 어쿠스틱 튜닝 시공기와 룸 어쿠스틱 튜닝 관련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룸 어쿠스틱 튜닝 전문 브랜드 어쿠스틱 퓨저였습니다.